야, 일어나. 빨리 가자. 새벽 4시야, 새벽 4시. 죽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5시, 새벽 5시예요. 아까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나왔는데, 와, 진짜 이게 아침부터 작업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피곤하네요. 언제 도착해? 다 왔다고 한지 지금 몇 분이 지나는 줄 알아? 5시 35분. 요 친구가 저한테 얼마 안 걸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40분째 걷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지금. 여기야? 가향농원? 야, 근데 여기가 진짜 이쁘다. 저긴가? 다 왔다 드디어. 뭐야, 너 키우는 강아지야? 처음 봤는데 꼬리 왜 저렇게 흔들어? 거의 주인한테 오는 듯. 야,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뭐예요? 황토유왕이요, 황토유왕. 친환경 제재, 황토유왕. 시간이 한 6시 정도 됐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나 방금 카메라 켰는데 약간 현타 와가지고. 왜 4시에 일어난 거야? 왜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온 거야? 아니, 저 뭐 하면 될까요? 가만히 더 계속 너무 계속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요. 야, 오늘 계속 가만히 있는 거 같아?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 둘, 셋. 안 무겁네. 목수수 이렇게. 야, 이거 이렇게 생겨나. 하면 안 돼요? 가운데를 이렇게. 아, 이렇게. 바로 벗겨지네. 아이고. 아이고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시를. 그렇지. 그냥 두둥강이네 보이시네. 아이고야. 근데 저는 여기 복숭아밭인 줄 알고 왔거든요. 근데 옥수수를 깔 줄은 몰랐어요. 복숭아 아직 쳐다보지도 못했네요. 근데 우리 복숭아는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복숭아? 밭원인 줄 알고 왔거든. 선배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지금 워크맨이야, 워크맨. 선배님 어떻게 할까요? 시범 보여주세요, 선배님. 아예 나무를 다 잘라야 돼? 어. 막 너 이거 잘랐는데 아버지가 와서 이거 왜 잘랐냐 그러면 어떡해. 야, 이건 살았어 임마. 노! 아, 깜짝아. 야, 갑자기 와서. 아, 야, 내 골반. 야, 갑자기 발버리면 어떡하냐. 아. 좀 조심. 야, 이거 진짜 상처 난 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씨, 영광의 상처. 혹시 그 과산화수소 있어요 아버님? 그 소독하는 거? 없지. 왜? 아, 없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냥 여기 좀 긁혀가지고요. 작게 긁혔는데. 괜찮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복숭아 방금 따신 거예요? 네, 지금 금방. 와, 완전 신선한 거네요. 생각보다 되게 달다. 아, 근데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로? 알지? 우리 복숭아 원래 여기는 최고다라고. 아, 근데 진짜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생각보다 너무 달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와 미쳤다 비주얼. 비주얼 장난 아니다. 진짜 큰데요 이거. 와. 어 이거 막걸리가 되게 맛있네요. 이거 맛있어. 한 잔 더 할래? 정한이도 술을 못 먹잖아. 아니요? 잘 마셔요. 정한이는 야, 술 없으면 못 살죠. 이럴 때는 그냥 아하하 아 어이없는 웃음. 그렇지. 와 이게 다리 하나. 이런 걸 먹어야지 맛있는 거야. 야. 하나씩만 있는 녀석들이야? 근데 저희 집에 한 명이 굶고 가거든. 이거 먹는 거 한 게 뭐야 뚱뚱이들이? 아유 안 돼? 이거 보고 갔다 할 때는 네 한 손으로 따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을 들고 네 두 손으로 애기 만지고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아 이게 꼭지도 이거 따서 같이 와야 돼요? 꼭지에 붙어 있는 거는 약간 덜 익은 거고 네 꼭지가 빠진 거는 네. 완전히 이제 그 숙성된 이거. 아... 네, 저도 한번 해봐야 될까요? 이거. 여기 밑에 있는 거요? 응. 와, 근데 진짜 빨갛네요. 이거 그냥 큰 거, 그걸 아직 드린 거. 아직이에요? 요거. 빨간 거는 빨간 건 별로. 품종 특성상 빨간 게 있고, 네. 이거는 원래 하얀 백도인데 공기를 안 씌워가지고. 이거 착색이 잘 돼, 너무 많이 돼가지고 빨간 거. 아 햇빛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어 원래 하얀색이에요 이게? 원래 하얀 거죠. 어 아, 근데 이렇게 해야 더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 빨간색을 더 선호하지? 어 이거 맛있어 보인다. 아까 제가 먹었던 그런 거예요 이게? 어 그렇지. 어 이거 진짜 맛있던데 이거 진짜 달더라고요. 약간 하얀면 맛없다 그런 아니야. 착각을 확 깨줬어요 저한테. 너무 맛있어요 이거. 갑시다. 와, 이거 거의 뭐 그런 거 있지. 체험 삶의 현장. 그거 하고 딱 찍는 거 같아. 아 오늘 이렇게 가서 나가지고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제가 살면서 이런 건 처음 따보거든요. 참고로 오늘 온 곳은 가향농원이고요. 제 친구네가 하는 거니까 많이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협찬 아니고요. 협찬인가 이거 받았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만 집으로